네, 이제는 호흡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하고 이 공기를 내뿜고 흡하면서 공기를 다시 마시는 거. 이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공기를 마시고 공기를 내뿜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호흡은 폐포 내에 기체 교환이 필요한 공기를 다시 채워줍니다. 그리고 호흡은 혈장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항상성을 유지시키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을 바로 호흡을 통해서 하고 있죠. 혈액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넣으면 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몸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배출을 하는데 그 배출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혈액의 폐하의 항상성을 항상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호흡기계의 기능을 보시면 공기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 O2를 공급해주고 CO2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발성.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호흡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가 변하던가 아니면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후각, 우리 코에 문제가 생기면 후각에 문제가 생기죠. 체액을 균형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 요즘 마스크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몸 자체가 따뜻해지게 데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가 방한 효과를 하기도 하지만 이 방한 효과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뿜고 들이마시는 이숨 안에서의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이 호흡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상부 호흡기계와 하부 호흡기계로 나누어지는 호흡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호흡기계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글자들에 대한 각 부위를 다 알면 뭐 좋으시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따로 색깔을 칠해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부비동염, 부비동염 하는데 부비동이 어딘지 코에서 눈 사이에 이 사이에 비어 있는 이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부비동이 어딘지까지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뼈와 연골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이제 코를 맞으면 이코 자체를 이제 방사선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방사선으로 사진을 찍으면 코가 잘안 보여요. 그 이유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뼈가 바로 연골이기 때문입니다. 연골은 방사선, 단순 방사선에선 보이지 않거든요. 뼈와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콧구멍,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와 털로 덮여 있어요. 콧구멍 안에 보시면 코털이 있죠? 털로 덮여 있고, 전정 뒤에는 점막으로 점액을 분비합니다. 점액이 과다하게 되면 콧물이 나오는 거죠. 점막으로 모세혈관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코피가 자주 나는 이유는 코의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입을 막고 호흡을 해보면은 이 안에 습한 기운이 느껴지죠. 점막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비동 볼까요? 부비동. 지금 코와 눈 아래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두개골 내에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 상악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요. 여기 보시면은 요뼈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뼈에 구멍이 막 송송송송 나 있어요. 뼈는 뼈지만 굉장히 무게를 가볍게 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두개골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부비동 주변을 감싸고 있는 뼈예요. 자, 목소리의 공명을 증진시켜줍니다. 울리는 목소리를 내주죠. 우리 코로 노래하시는 분들 있어요. 코로 노래하시는 분들, 이 안에 울림 소리가 코 안에 이 부비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두. 인두는 코에서 후두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코에서 후두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인두입니다. 인두는 공기를 비강에서, 코에서 후두로, 그다음에 음식물과 액체를 구강에서 식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박테리아와 이물질을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인두입니다. 자, 인두 있으니까 후두 나와야죠. 왜냐면 인두 밑에 후두가 있다고 방금 얘기를 했어요. 후두가 여기입니다. 소리상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발성기관이죠. 후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말을 못하겠죠. 후두는 발성기관입니다. 위로는 인두가 있고 아래로는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밑에 이제 하부 호흡기계 나올 때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기관과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폐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후두는 인두와 기관 사이에 있다. 여기가 기관 사이에 있다라고 할수 있고, 갑상연골,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남자분들은 보이고 여자분들은 그냥 만져집니다. 갑상연골. 그 갑상연골과 윤상연골로 보여지고요. 삼키기, 말하기, 호흡, 목소리 높낮이 조절 이런 것들을 모두 후두에서 하고 있습니다.